시험 예제집 앞에, 제일 앞에 성경 부분 한번 카피를 해올 때 그 20문까지 이렇게 좀 해오시고 답도 달아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주세요. 알아듣겠죠?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전부 다 못하신 혹시 좀 분들이 계시면 그거를 사진을 찍든가 해가지고 언더라인을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뒤로 넘어가서 그 신조 있어요. 12신조가 있는데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뭐 거기는 답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우리 이제 장로교 12신조예요. 신앙의 어떤 그 뼈대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조금 여러분이 해석할 부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이 안 하겠습니다. 메시지 너무 많이 들으면 여러분 전부 다 하나도 소화 못하고 그냥 머리만 스치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신조 1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우리 장양수 권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 누구한테 있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아멘입니까? 그거 안 믿으면은 이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인생이 안 되죠. 근데 그 뭐 그러면 이제 중직자 못 하는 거죠. 우리 최성혜 집사님 금방 알아먹겠죠? 거기서 하지 말고 같이 보세요. 또 누구냐? 저기 이우선 집사도 혼자 거기 이렇게 따라고 앉아 있지 말고 따라랑 같이 여기 장군사님이나 추군사님 옆으로 가서 보세요. 같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 같이 읽어야지. 저기 장군사님 옆으로 오셔도 돼. 딸이랑 같이 가세요. 문제집이 있는 사람한테로 가야지. 아 그 왜 거기서 봐? 옆에서 봐야지. 카피를 좀 해가지고 저 우리 저기 안수 집사나 권사님들 사람들 좀 많이 나눠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전부 다 자기들 개인 출석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6개월간 훈련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좀 부드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준비를 못하면 이 중직자 훈련을 따로 받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신구약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정확무오한 말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을 묻자.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유일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이성 권사 왔으니까 한번 읽어. 2번. 하나님은 한 분 분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다른 신과 잠깐만. 무소부재란 말이 뭔 말이죠? 안 계신 곳이 없다. 없는 곳 저기 없는 장소가 없고 안 계신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아멘. 요거는 되도록이면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다 못 외우죠. 그 두껍게 쓴 글자 있죠. 두껍게 쓴 글자. 거기까지는 자꾸 외우려고 하시고 못 외우시는 분 거기다 언더라인을 치고
내가 읽었단 표시를 해놓고 거기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알아듣겠죠? 그 우리 저기 권사님은 한 번은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알아듣겠죠? 읽으면요 신앙이 좋아져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누구만요? 그만 경배할 것이다.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천하의 영광을 다 보이면서 누구한테 경배하라 그러죠? 마귀한테 예수님 보고 경배하라 그러죠. 그러면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한테 그거 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경배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가 아니고 유일하신 분. 뭐라고요? 유일하신 분. 이렇게 좀 여러분이 글자를 적어 놓으세요. 거기 글자를 지우지는 말고.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므로 본체가 하나이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앞에 두꺼운 자. 하나님의 본체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거 못 외운 분은 나이가 드시면 언더라인을 쳐놓고 사진을 찍으라 그랬죠. 본인이 못 찍으면 아들이나 며느리나 딸한테 찍으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잘 읽으시는 분은 이거는 여러분이 그 두꺼운 글은 읽어야 되고 얇은 글은 좀 두꺼운 글은 줄을 치시고 얇은 글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읽고 이렇게 좀 써야 돼요. 그중에 수정해야 된 것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랬다 유일한이라고 칼을 이렇게 칸 넣고 옆에다가 따로 적으세요. 이 삼위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므로 본체가 유일하고 이렇게 해놓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들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네 번째 누가 읽으실 거예요? 우리 뒤에 또랑또랑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니 결코 죄를 짓게 하신 이가 아니시다. 예, 또 그 뒤에 모든 것을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만유를 역사하신다. 마귀가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부족함이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이크 들고 못 막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한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고 뭐 잘하면 좋기는 하죠. 근데 잘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좋아요. 나한테. 내가 올바르거나 잘하거나 그러면 나한테 좋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두꺼운 줄로 한 거는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결코 죄를 짓게 하신 이가 아니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해서 암송을 하시는 것이 좋다. 아멘. 자, 5번, 5번까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은즉 다 한 가족이므로 형제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남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요 얘기를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요? 형상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생물을 만물을 말이죠. 만물을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뭔 말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웠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그 다음에 하나 아까 지금 저 하나님이 4번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나 결코 죄를 짓게 하신 이가 아니시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할 때 무슨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삼위가 일체로 같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전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사역, 구원역사에 하나님이 구원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게 삼위일체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별된다, 다르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죠.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사역 그 하나님을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이 전 서로가 하나도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고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성자 하나님이요 성령은 그것으로 완전히 현장에 일어나도록 모든 걸 보증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그 성자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의 모든 하신 말씀을 완전히 보좌의 언약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모든 사역을 전부 다 보증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아까 얘기한 거 결코 죄는 죄를 짓게 하신 이가 아니시니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얘기가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선악과 얘기입니다. 선악과. 뭐라고요? 요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거 안 만들었으면은 안 따먹으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 죄의 근원이 이걸 만드신 하나님께 이렇게 핑계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런 사람, 우리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뭐 생각이 바뀌었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자 생명 동산의 모든 나무 다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먹을 수 있는데 요거는 먹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요거 따먹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뭐 과일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그런데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거를 따먹을 굳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언제 따먹은 거예요? 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불신앙하려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사에 대한 결정을 누구가 하겠다는 거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죠. 그건 누구 유혹을 받았어요? 마귀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죽고 사는 판단도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 절대 자리에 앉겠다고 마귀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누구의 자식이 됐어요? 마귀 종이 되고 마귀 자녀가 됐죠.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절.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귀 말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반드시 재앙과 저주 고통이 오고 죽어서 지옥 가고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지옥 고통을 당하다가 살게 되는 거죠. 다시 조금 더 설명하면 자 여기로 가면 절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표지판을 붙여놨어요. 여기로 가면 죽는다고 사망. 이쪽으로 가면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하면 사람이 죽음이 오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그대로 누리면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그 마귀가 이쪽으로 유혹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표지판을 하나 경고판을 붙여놓은 거예요. 마귀가 이쪽으로 끌고 갈 때 이게 죽음의 길인 것을 이 죽음의 길이라고 표지판을 붙여놓은 게 잘못한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고 안 붙이는 것이 더 잘한 걸까요? 안 붙여도 마귀가 유혹에서 끌고 가겠죠. 죽음의 길로. 근데 경고판을 붙여놓은 거는 안 죽을 수 있는 안내판을 붙여놨는데 그 안내판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보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 마귀한테 완전히 잡힌 거죠. 꼭 누구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하고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복음 잘 모를 때 어려서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한 거예요. 이런 설명을 아무한테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사망이에요. 사망. 아멘.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는 이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완전히 없다면 그러면 구루는 생명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다. 생명 밖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 안에서 안 살고 어디서 살고 있어요? 주소지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지금? 마귀가 갖다 주는 하나님의 생명 언약 밖에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뭐가 자꾸 전달이 오겠어요? 마귀가 보내준 우편물이 다 전달이 오겠죠. 아멘? 마귀가 갖다 주는 메시지도 전달이 오고 마귀가 갖다 주는 재앙도 전달이 오고 마귀가 갖다 주는 저주도 전달이 오고 멸망이 전달이 돼요. 근데 내가 주소를 분명히 이쪽으로 바꿔놨는데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게 마귀의 이 주소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와버리면 여기 온 것이 나한테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막 전달이 생명이 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마귀 메시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해방되고 축복이 되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신 분이 당연히 아니죠. 아멘. 이 어거지를 막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이 괜히 쓸데없이 먹고 죄를 짓.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자들이 말이 그 말이 막 굉장히 유혹이 돼가지고요 이 속으로 다 넘어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죠? 괜찮죠? 그거 짧으니까 좋고 이거 짧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말고 참 생각을 많이 하라고. 우리 박선희 목사님 알아먹기 쉽죠? 어려운 거 아니죠? 뭐 외우란 말도 아니고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원래
잘 들으시는 분들은요, 그 듣는 기억 총이 좋아요. 우리 할머니 보니까요, 주위 온 주위 마을에 우리 집 쌀 이런 거 안 먹은 사람 한 명 거의 없어요. 근데 누가 몇 월 며칠 몇 시 언제 몇 시에 가져가 가지고 언제 이제 이자 조금 가지고 원금 얼마 남고 이자 얼마 덜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한 사람도 빠짐이 다 해오고 있어요. 나이가 어른 나이가 많았을 때 우리 박선희 권사님도 그런 틀림없이 총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총 좋아요 안 좋아요? 기억 잘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막 글자를 너무 잘 읽고 그런 것도요, 그게 안 좋아요. 제가 책 많이 읽었더니요, 하나님의 제 머릿속에 책 읽은 걸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머릿속에 하나님 지워버리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데 안 나와요. 대표적으로 안 나온 게 사람 이름이요. 그래도 또 하나님 은혜 조금 나오긴 해요. 보니까 우리 뭐 박영두 집사님, 최영림 장로님, 소희, 상철이, 오윤동이, 오현이 막 이름 다 갑자기 막 기억이 싹 요새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문제 내가 이름을 다 기억하고 다 잘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여러분 기도 덕분에 열고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좀 전에 최 집사 이름도 불렀잖아.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신 이가 아니고 마귀는 이거를 자꾸 거짓말하고 하나님과 사는데 이간질 지키고 그래가지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자꾸 책임 없는 걸 책임을 회피한다고 결과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몸은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고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도 치유하고 몸도 치유하고 삶의 습관도 치유하고 우리 인생에 성공한 그것도 완전히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치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막 정말로 부여로워져야 돼요. 영육간에. 아멘. 부여로워져가지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요, 막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도 내놓는데 여러분의 물질도 다 내놓고 마음 이런 거 마음을 다 해가지고 작은 거라도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투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행복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늘 백배 천배 부어주지 그 주소로 언제나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소지를 이탈해버리면 뭐 누구 것이 전달온다? 마귀 것이 전달온다니까. 큰일 나요. 대물림이 전달오고 재앙 저주가 전달오고 지옥 고통이 전달오고 막 마귀 메시지가 전달오고 노예 포로 속국이 전달오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빨리 그 주소 바꿔놨는데 그쪽으로 돌아갔으면 빨리 내 주소로 하나님 만들어놓은 이 구원의 주소 행복의 주소로 빨리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그쪽으로 배달해야 돼. 거기는 아무 절대 배달을 못해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배달하는 주소란 말이에요. 삶의 현 주소. 아멘. 중직자란 말은 굉장한 주소지요. 아멘. 장영순 권사님 중직 공부하는 거 잘했죠? 그러니까 이 건강 하나님 주신 생명이 되는 그 두 가지 하나는 영적인 기도고 하나는 성령으로는 호흡인데 레멘트 섬기려고 했는데 누가 제일로 많이 도움 받았어요? 장영순 권사님이 제일로 도움 받았지.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부족한 것을 계속 채우셔서 제가 조금씩 행복해지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중직자다. 그것이 나의 현주소다. 그거를 잘못해버리면 잘못은 우리 자녀가 죽도록 고생하고 하나님 쓰시기는 하는데 고생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 그건 너무너무 아프단 거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아픈 인생이야.
그거를 안 그렇고 우리의 자녀를 멋있게 완전히 자주자고 자유자고 정말 서밋으로 렘넌트 서밋으로 당당하게 전도자로 세우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면서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고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